오늘은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70일 구국기도의 그 66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한치 앞을 예상하기가 어렵고 희망보다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상황들의 연속인 것 같기만 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가를 잘 나타냅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시인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즉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나음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가장 미워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하는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은 권세를 잡은 자들은 겉으로는 강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대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의 호흡을 끊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대상도 죄가 없는 이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결코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불완전한 사람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힘과 도움으로 삼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권력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어떤 위정자도 하나님의 주권보다 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는 우리를 흔들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하려고 우리를 현혹하지만 전능하시며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